39번 폐광한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산자부. 예, 산업부 소관입니다. 저희가 내용을 제가 보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탄광 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모하고 기념사업할 수 있고, 법인이나 단체가 기념사업할 경우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, 뭐 탄광 산업으로 작업으로 사망한 자 추모하는 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만, 다른 직군과 형평성 이게 맞는지 저는 고민이 되는데, 우리 다른 직군, 뭐 어업이다, 농업이다, 공장에서 사망한 분 추모한 사업에 예산 넣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?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. 그러면 이게 직군 탄광 작업으로 사망한 자를 추모하는 게 이게 처음이 되는 겁니까? 여기 이제 탄광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국내 이제 가행 탄광이 지금 그 민영 포함해서 한 4개 정도 되는데, 조만간 이제 다 폐광 예정입니다. 아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폐광이 이루어지는, 특히 이제 그 지금 있는 그 광산이 저 강원도 태백, 전남 화순 뭐 이런 식으로 한 석탄공사에서 운영하는 건 한 3군데 있고, 그 다음에 민영 탄광도 강원도에 한 군데 있기 때문에 그간에 이제 석탄 산업이 경제 개발 초기에는 굉장히 큰 에너지 자원을. 아니, 저 그건 이해하고. 예, 그렇기 때문에. 자, 이거에 관해서 그 좀 형평성 문제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. 전문 위원님, 이 보고서를 보면 의사 일정 33, 39 이렇게 다 퉁쳐가지고 경미한 자구 수정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. 어떻게 이 내용이 경미한 자구 수정만 필요한지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. 국가가 특정 직군에서 사망한 자를 추모하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준 건데, 저는 탄광 작업으로 사망하신 분들 희생하는 거 존중합니다만, 다른 직군에서 사망하신 분들에 비해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게 맞나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아,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산업부 차관님도 지금 이게 다른 직군에서 이런 사망 사업을 한, 이제 추모 사업을 하는데 국가가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는 거죠. 제가 그거는 이제 제가 다 조사를 해서 없다는 게 아니고 제가 네.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는.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법안 중에는 없습니까? 산업부에서 일반적으로 뭐 추모하거나 이런 행사를 하거나 예산을 투입은 하지만 특별히 법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법인 또는 단체까지, 그러니까 영리 법인이 하는 것도 국가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거죠, 이 법에 의하면. 아, 그렇지 않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이런. 아니, 이 두 번째, 이 문단의 두 번째를 보면 국가가 하는 경우 수행할 수 있고 당연히 국가 예산 쓰는 거고. 예. 다운표 이후에는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인데, 예. 법인이 뭐 민간 특정 법인이라고 적시하시지도 않았고 그냥 일반적인 법인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러면 제가 볼 땐 영리법인에서도 근거 조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?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영리법인은 아니라 그러더라도 예를 들면 이 아니 이 조항대로 보면 예. 영리법인이 이거 하는데 국가가 지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. 아니 뭐 영리 비영리라고 이제 여기 표현이 안 돼 있는 건 맞습니다. 의원 지적대로 그건 맞는데. 문제 못 느끼십니까?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영리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니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관련된 이거 지금 탄광 회사들이 예. 자기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 사망했을 때 당연히 자기 회사 비용으로 해야 될 걸 왜 이걸 국가가 지원합니까? 아니, 지금 그 이 대부분의 탄광들이 석탄공사 이게 전국 공기업입니다. 공기업이고, 그다음 이런 식으로 추모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석탄 관련된 석탄 협회라든지 이런 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영리 법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추모 사업을 그 하는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하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. 그럼 법인이란 걸 좀 더 영리 법인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적시하든지 구체화하든지. 전 이 법의 취지 전체 자체에 대해서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예. 저는 약간 과잉이다. 과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다른 직군, 뭐 고기 잡다가 희생당하신 분은 안 불쌍합니까? 택배 운전하다가 희생하신 분은 안 불쌍합니까? 그럼 이렇게 문 열어두면 다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거는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이거에 관련된 민간 영리 법인이 기업이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?
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로 석탄 산업은 조만간 남아 있는 광산들이 다 폐광될 예정이고 그간에 석탄 산업의 탄광을 운영했던 민영 탄광도 있지만 대부분이 석탄 공사 소관으로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이 그걸 수행해 왔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협단체에다가 어떤 이런 식으로 이 그 국가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대부분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나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집행하면서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. 뭐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영리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그 사업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부가 이 나중에 이 법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영리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에서 정말로 이 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추모나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석탄 특히 석탄 산업 근로자에 대한 뭐 그것도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. 조정훈 의원님 의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. 아예 그래서 저는 실은 이거는 한 번 더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. 과연 탄광작업 추모 저는 동의합니다만 과연 다른 직군에 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 지원을 하는 공포 조항을 만드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아닌지도 그리고 현재 조항을 영리법인까지도 국가가 예산을 영리법인에 지원하는 경우 굉장히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면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은 공공법인에 고용된 노동자 아닙니까? 예. 공공법인에서 또는 마이크 좀 넣어드려요. 예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저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쩌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재검토하자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. 또 당장에 이게 시급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법안도 아니라는 판단입니다. 특히 그래서 두 가지 공공성, 형평성의 문제와 예산 지원을 할 때 민간 법인을 포함한 그런 이렇게 광범위한 수혜 단체를 적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. 한 번 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.